네, 안녕하십니까. 게임하는 소드입니다. 저희 반인 도스토옙스키 카페 점령전 잠전의 유치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어팀으로 시작을 하고요. 변두리 수령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층 시가 라운지 2층 기차방 물관 2층 독서실 주방보조실 1층입니다. 생성 위치 선택 여기 바로 보이시는 툴팁 오류입니다. 2층이 아니라 3층이고요. 1층이 아니라 2층이고 지하가 아니라 1층 순서입니다. 먼저 시가 라운지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시가 라운지입니다. 시가 라운지 같은 경우에는 위에 옥상이기 때문에 뚫리지 않고요. 밑에는 뚫립니다. 뚫려도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시가 라운지 같은 경우에는 딱히 사람들이 쓸 만한 위치가 고정적이지 않고 되게 유동적이기 때문에 딱히 뭐 의미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약간의 알려드리자면은 여기 탭도 이쪽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기 안쪽이라든지 뭐 말씀드리지만 여기 카페 같은 경우에는 뚫리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무 안쪽에서는 거의 사람이 별로 없죠? 술 맞는 사람도 없고 숨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래서 뭐 여기 정도 받고 여기 정도 말고는 더 이상 알려드릴 만한 공간이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이렇게만 뚫어드리고요. 뭐 더 이상은 뭐 다 유동적이기 때문에 특히 뭐 리인포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인포스 같은 경우는 앞에 두 개 그리고 이쪽에 두 개 여기는 뚫어주시고요. 여기 가운데 하나 정도는 가운데 하나 뚫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대신에 여기는 막아주시고요. 여기 두 개 정도 쓰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 트랩도 여기 앞에 있는 트랩도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뚫어도 되고 막아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위쪽에 있는 트랩도는 조심하시고 여기는 뚫지도 막지도 못하니까요. 네, 뚫어도 안 뚫는 게 훨씬 더 이득이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뚫어도 뭐 안 뚫어도 의미도 없고 딱히 뭐 여기 뚫으셨다면은 여기 막으셔야겠죠. 여기 막으셔도 안 막아도 상관없긴 한데 뭐 여기도 뚫어가지고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는 쪽으로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이용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하긴 하죠. 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밑에 더 뚫어가지고 그러니까 밑에서 위로 쏘는 부분이 별로 없어요. 더 이상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서 뭐 이 자리 괜찮을까요? 이 자리 나름 나쁘진 않아 보이는데 이 자리도 그러니까 수비팀이 쏠 만한 자리이기도 하면서 공격팀이 뚫어가지고 괜찮을 만한 자리라고 설명을 드리면 좀 더 괜찮을까요? 여기를 제가 뚫어드리는 이유는 그러니까 여기에 분명히 그러니까 여기 뚫리지 말라고 그러니까 쓸 거예요. 그러니까 뚫리지 말라고 여기다가 발정이라든지 뮤트라든지 쓸 거거든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밑에서 그러니까 이쪽 창문으로 나오셔가지고 여기 수류탄 던지시면은 그러니까 뮤트 그 대처가 없어도 충분히 여기 뚫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드론 구멍도 있기 때문에 뭐 나쁘지 않은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거 이외에는 뭐 더 이상 뭐 알려드릴 만한 게 없네요. 당연히 뭐 표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받거나 뭐 하겠지만 여기 위에 클러스터를 박는다 한다면은 뭐 물론 반대쪽 여기에 떨어져가지고 잡으셔도 되겠지만은 여기서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잡으셔도 되고요. 반대로 뭐 상대방이 뭐 이쪽이나 이쪽 창문이나 아니면은 이쪽 창문에 매달려 있다 한다면은 이쪽 화이트 계단으로 쭉 내려가시면 돼요. 화이트 계단으로 쭉 내려가셔가지고 여기를 부수실 때 그러니까 X자 위에 두 개 있는 거 여기 하나 부수시고 앉으시면은 충분히 레펠에 매달려 있는 적 상대할 수 있어요. 그거 이외에는 앞쪽에 있는 이쪽에 있는 볼 필요가 없죠. 어차피 이쪽에는 막혀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쪽 벽이랑 이쪽 면이랑 이쪽 면만 보시면 되고 뭐 그거 이외에는 여기 지나가실 때 조심하시고요. 여기 지나가실 때 여기를 지나가기 되게 위험한 곳이라서 그러니까 여기를 지나가기가 위험한 곳이라서 준비기간이 끝나면은 그래서 여기를 뚫으라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거 말고는 뭐 더 이상 뭐 알려드릴 만한 부분이 없네요. 밑에 더 뚫리는 부분도 없고 어차피 더 알려드릴 만한 부분도 없고 뭐 알려드릴 만한 부분이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여기는
네, 좀 그렇고. 뭐, 여기도 괜찮을까요, 여기? 여기도 괜찮을까요? 여기도 일단은 뚫어낸. 여기도 일단 뚫어낸 드릴게요. 여기도 뭐 나쁘진 않긴 한데. 대신에 여기 창문이 다 뚫리면 좀 위험한 부분이긴 하죠. 엎드린다면 괜찮을지도? 네. 대부분 여기에다가 다 엎드려 있죠. 여기나, 아니면 이쪽이나, 아니면은 뭐 이쪽도 괜찮긴 한데, 아무튼. 네, 여기까지만 이렇게 알려드리면 될것 같아요. 더 이상 뭐, 여기를 써가지고 비스듬하게 보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어차피 리인포스 해버리면 되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만약에 리인포스 해버리신다면은, 그럴 것 같아가지고, 안 해드리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좀 더 애매하네요. 그래도. 일단 여기까지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은 기억이 안 나네요. 네. 네, 이번에는 2층 기차 박물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층이 아니라 2층입니다. 툴테이프 오류인 것 같고요. 네, 2층 기차 박물관입니다. 2층 같은 경우에는 위에는 뚫리고요, 밑에는 뚫리지 않습니다. 물론 앞에 벽난로 홀이라든지 뭐 이렇게 보시면은 뚫리는 벽이 보이긴 하죠. 나무 벽 같은 경우에는.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차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인질이랑 똑같습니다. 여기 뚫고요. 여기 레드 계단 쪽도 뚫고요. 이외에는 다 리인포스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리인포스 두 개. 왼쪽 오른쪽에 하나씩, 위에 하나씩. 그리고 앞쪽에 보이는 그림에 저거 두 개씩 쓰시면 됩니다. 왼쪽에 있는 이쪽 벽이랑 이쪽 벽 같은 경우에는 하지 않고요. 뭐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뭐 자유니까요. 남는 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보실 때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저 너머에 있는 계단이랑 같이 보시면 되는데, 이쪽 같은 경우에는 밑에까지 뚫어줍니다. 밑에까지 뚫어주는 이유가, 그러니까 상대방이 밑에서 올라올 때 그때 같이 쏘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미라가 있다면은 여기는 가운데다 하나 두시고, 여기는 밑에다가 하나 두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네요. 앉아서 설치, 여기는 위에서 설치,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거 말고는 위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은데, 위에 조심하시는 거는 뭐 딱히 뭐 위에는 뭐 있으면 되니까요. 일단은 뭐 공격팀 입장에서, 그러니까 있을만한 위치, 그러니까 공격팀 입장에서 스위팅 있을만한 위치 한번 뚫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입니다. 일직선으로 뚫어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왠지 모르게 이렇게만 뚫어드리고, 나머지는 뭐 여기라던가, 여기는 C4로 이렇게 뚫어주는구나. 오케이. 그러니까 어딘지 알겠네요. 네, 대충 여기도 뚫어질 것 같은데, 여기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뚫는 이유는 비스듬하게 해서 여기 안쪽을 보라고 뚫은 거고요. 그 이외에 나머지는 뭐 더 이상 뭐 뚫을 만한 공간이 없죠. 여기 위엔 막혀 있고, 뭐 여기 쏴봤자 되게 의미 없고, 여긴 어차피 아실 거라 믿어요. 계속 쏴 들어가지고, 네, 계속 쏴 들어가지고. 먼저 보시면은 여기입니다. 여기죠. 맨 처음에 뚫었던 곳이 여기죠. 여기서부터 쭉 일직선으로. 여기가 끝이고요. 끝부분도 마찬가지 이렇게 되어있고, 아까 전에 쏘다가 말았던 부분 여기죠. 엄청 잘 보이죠. 여기 쏘니까 안쪽까지 이런 식으로 기차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쏘시면 될 것 같고요. 기차 안에 있는 사람을 쏘려면은 이런 식으로 쏠 거면 쏘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선물상자 있는 데부터 이렇게 해서 쭉 쏘면은 일일로 쏘고, 여기까지 일일로 쏘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보시면은 바로 보이실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아까 전에 그 구석 찐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도 알아서 쏘시면 될 것 같고요. 은근히 외우기는 편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여기 와인데, 소파 있는 데서부터 일렬로 쭉 여기 끝까지.
아니면 여기 창가 있는 데부터 여기서 일렬로 쭉, 여기는 또 크리스마스 있는 데부터 크리스마스 트레인 데부터 여기서 쭉 여기까지 뚫어주시고 이렇게 앉아서 쏘면은 안쪽에 다 보이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딱히 그건 말고는 뭐 반대편이나 뭐 반대편은 뭐 어차피 뚫리지도 않으니까요. 넘어가도록 하고 마찬가지로 뚫리지 않고요. 네. 위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밑에 점령이기 때문에 충분히 더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퍼져 있어야 된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퍼지냐 한다면은 여기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를 뚫어가지고 이렇게 본다거나, 그러니까 여기를 뚫고 이렇게 비스듬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본다거나, 이렇게 뚫어가지고 이렇게까지 본다거나, 아니면은 여기도 여기를 뚫어가지고 앉아서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 준다거나, 독서실에 있는다거나 하는 식으로 약간 좀 퍼져가지고 있다가 뭉칠 때도 뭉치고 이런 식으로 활동하는 것이 되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마찬가지로 위에 안 뚫리기 위해서 2층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두시기 바라고요. 네, 여기도 더 이상 뭐 말씀드릴 만한 공간이 별로 없네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여기, 그러니까 상대방이 여기에 있다 한다면은 3층에 피아노룸으로 다시 올라가셔가지고, 그러니까 시가라운지죠, 시가라운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피아노룸 여기인데, 정식 명칭 시가라운지죠. 여기나 아니면은 여기 3층이나 떨어지시면 되는데, 떨어져도 80에서 70밖에 안 달아요. 거의 고정으로 달기 때문에 떨어지시면서 쏘고 들어가시는데, 중요한 거는 바깥에 누가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내려가시길 바랍니다. 바깥에 만약에 그 바깥에 그 방패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만약에 피하시는 게 좋고 떨어지시는 걸, 그건 그게 아니고 상대방이 그냥 완전히 이쪽에 어그로를 끌렸다 한다면은, 아니면 밖에 누가 드론을 보고 있다 한다면은 핑을 찍지 말고 떨어져가지고 잡으시길 바랍니다. 네. 딱히 그거 말고는 여기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여기 이쪽 창문 같은 경우에는 화이트 계단으로 밑에 1층까지 쭉 내려갑니다. 내려가셔가지고 X자 위에 있는 판넬이죠. 여기 한번 붙이시고 앉으시면은 레페라는 거 잘 보이죠? 여기 이렇게 쏘시면 될 것 같고요. 굳이 꼭 밖에 안 나가셔도, 네, 굳이 꼭 창문 다 안 깨셔도 다 잡으실 수 있기 때문에. 너 더 이상은 뭐 알려드릴 만한 게 더 이상 없네요. 네, 이렇게만 살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번에는 2층 독서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층이 아니라 2층입니다. 철칩 오류이고요. 독서실 같은 경우에는 부분적으로는 부서지고 부분적으로는 부서지지 않습니다. 밑에 같은 경우에는 뚫리지 않는 벽이기도 하고, 그래서 좀 더 안전하게, 그러니까 안전하게 있을 수는 있지만은 위에 위에 뚫려지기 때문에, 네, 클러스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레인포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두 개 쓰시고요. 왼쪽에 하나, 여기 하나, 그리고 뒤쪽에 두 개씩 이쪽 그림이 있는데, 여기 두 개, 여기 하나, 두 개, 위에 하나,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쓰신다면은 한 명, 두, 그러니까 여기 한 두 명, 뭐 세 명, 네 명, 다섯 명 정도 다 쓰겠네요. 다섯 명 다 쓰고 하나 정도 남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무튼 이렇게 리인포스 다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위에 같은 경우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일직선으로 쭉 옵니다. 이렇게까지 쏩니다. 여기 특히나 사람이 많이 있는 위치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도 그 다음으로는 여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구석부터 이렇게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렇게 니은자, 여기 이렇게 약간 좀 디귿자, 트랩도어를 포함한 디귿자 정도가 되겠나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여기 같은 경우에는 뚫리지 않는 벽이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가시면서 쏘시기 바랍니다. 여기 왔다가 쏘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앉아 있는 사람보다 그러니까 여기 앉아 있는 위치를 알고 들어온 사람이 훨씬 더 유리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알아서 쏘시기 바라고요. 네. 일단 위에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제가 뚫어 놓은데 한번 알려 드릴게요. 일단은 여기죠. 맨 첫 번째 뒤에 있는 자리. 여기서부터 니은자 방향입니다. 이런 식으로. 뒤에 잘 보이죠? 소파인데도 잘 보이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가운데 사이에 있는 소파 자리도 잘 보이고 뒤에 있는 자리도 잘 보이고. 급한 거라면은 여기만 뚫으셔도 돼요. 여기 그러니까 이쪽이랑 이쪽 사이에 있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 넘어진 의자 때부터 여기서부터 쫙 긁으시면은 저기까지 다 보여요. 여기가 일직선이라서 그래요. 일직선 부분이라서 여기만 뚫어도 저기 안쪽에 있는 데까지 다 보이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만 뚫어도 그러니까 여기 앞쪽이랑 여기 뒤쪽 그러니까 여기 앞쪽이랑 여기 뒤쪽까지는 커버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더 뚫으시려면 더 뚫으셔도 돼요. 여기 앞으로 이렇게 다 뚫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이는 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직사각형 정사각형 정도로 여기서부터 여기 뚫는 데까지 여기까지 깨진 계단, 그니까 깨진 그릇까지 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다 깨질 걸로 보이는데. 그 다음에는 뭐 트랩도어를 포함한 디귿자였죠? 트랩도어를 포함한 디귿자. 트랩도어에서 여기서부터 여기. 여기가 입구예요, 여기 입구. 여기 입구 쪽이고요. 그니까 트랩도어가 붙어 있는 쪽이 입구 쪽이고, 트랩도어 살짝 벗어나서 여기 가운데 책 널브러진 데에서 여기 쏘시면은 여기가 복도예요, 복도. 여기가 복도, 독서실 복도 쪽이고, 여기가 안쪽이죠. 트랩도어 있는데 아, 트랩도어 이렇게 드론구멍 있는데 이렇게 해도 잘 보이죠. 이게 세로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세로라서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여기만 조금만 뚫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여기도 이렇게만 보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뭐 이렇게 올라가셔가지고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고 일단 10호 여기 뚫어가지고 마저 다 뚫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죠? 이렇게 보시면 여기 입구가 보이고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역으로 그러니까 이 부분을 뚫어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 있는 여기 그러니까 충격수를 뚫어가지고 여기 앉아가지고 들어오는 사람을 잡아도 되긴 해요. 일단은 점령전 같은 경우 그러니까 점령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은 그러니까 일단 들어와야지 점령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문과 문 사이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뚫어가지고 쏘셔도 상관없어요. 마찬가지로 제가 여기 하얀 페인트부터 여기 끝까지가 그러니까 하얀 페인트부터 여기 끝까지가 복도거든요. 여기 뚫어가지고 보셔도 상관없어요. 네. 대신에 여기가 문제지. 네. 얘 같은 부분에는 그냥 이걸 뚫어가지고 그러니까 내려가기 수월하게 만들어준 다음에 여기 누가 온다 싶으면은 그러니까 여기 누가 온다 싶으면 여기 총 쏴주고 이거 온다 싶으면 여기 총 쏴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확실한 거는 수비나 공격이나 둘 다 2층에 그러니까 여기 3층에 있어야 한다는 거는 변함없는 사실인 건 맞아요. 여기도 봐줘야 되고 아니면 공격팀 입장에서는 뭐 여기 숨어있는 사람도 봐줘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세로로 봐주는 게 훨씬 더 좋죠. 이런 식으로. 아니면 여기 뒤에 살짝만 조금만 더 뚫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냥 애초에 저 끝까지 다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은 선택이라 봐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철근의 위치에 따라가지고 내가 쏘는 위치도 달라진다랄까요? 약간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좀 더 편하겠죠? 이런 식으로 쏘는 건 좀 불편하잖아요?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보면은 또 최근에 또 가려가지고 안 보이고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쏘는 것이 더 편하지. 네, 아무튼 여기까지만 알려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니까 뭐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도스타이프 스킨은 약간 외우기가 좀 힘들어가지고 저도 애먹긴 했는데 일단은 뭐 여기가 꿀자리고 꿀자리인 건 꿀자리인 건 확실하고요. 이렇게 세로로 보시는 것보다는 네 이렇게 보시는 것보다는 여기 안까지 보이죠? 아까 전에 그냥 넘어서 쏘라는 부분 위에 안 뚫려가지고 넘어서 쏘라는 부분까지 있으니까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창문 사이 뭐 창문에서 그러니까 넘어진 의자부터 여기 의자까지 뭐 여기 하얀 기둥부터 의자까지 뭐 이런 식으로 뚫는다던가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뭔가 외울 만한 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그냥 여기 아예 전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냥 급하다면은 트랩도 왼쪽에 있는데 뚫어가지고
쏘고 이렇게 쏘고 이렇게 보시고 세,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은 밑에 내려가서 다시 복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독서실이었습니다. 반대쪽 뭐 기차 스폰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 뚫어가지고 보셔도 상관없죠. 여기 이렇게 뚫어가지고 머더홀처럼 뚫어가지고 이렇게 오는 사람 상관없고 뭐 어찌됐던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도스토옙스키 카페 점령 전의 마지막인 주방 보도실 1층입니다. 지하가 아니라 1층입니다. 출퇴 보류인 것 같네요. 주방 그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여기도 주방, 그러니까 위에도 뚫리긴 하는데 뚫리는 부분이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기도 하고 밑에는 뚫리지 않고요. 림프 샐러드 하겠습니다. 림프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냉장실, 뭐 정육점 아니면 뭐 고기 있는 데라든지 뭐 그렇게 부르긴 하는데 여기 3개 정도 쓰는 걸로 기억을 해요. 3개 정도 쓰고 여기 2개 정도 쓰고요. 여기 2개 정도 쓰고요. 여기도 2개 정도 씁니다. 여기 뭐 여기도 막으셔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점령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이긴 해서 저기까지는 막지는 않고 여기서부터 되죠. 여기서부터 점령이 되죠. 여기서부터 점령이 되죠. 이런 식으로 귀찮으니까 바리케이드 닫진 않을게요. 드론구멍도 유심하게 잘 보시기 바랍니다. 드론구멍 은근히 많아요 여기. 그 다음에는 위에서 뚫을만한 공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뚫을만한 공간 같은 경우에는 냉장실에서 이어져가지고 여기까지예요. 여기 위에까지예요. 여기까지예요. 그러니까 자세한 건 위에 가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라 같은 경우에는 미라 블랙미라 같은 경우는 왼쪽에 살짝 치우쳐가지고 왼쪽에 너무 살짝만 치우쳐가지고 그러니까 중앙보다 살짝 왼쪽 이쪽쯤에다가 블랙미라 설치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해야지만 이쪽에 창가도 보이고요. 그 앞쪽에 있는 것도 앞쪽에서 오는 상대도 정리를 할 수 있고요.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여기 설치하지 마시고 여기 설치하는 거 추천드려요. 여기도 괜찮긴 해요. 여기도 그러니까 계단에서 내려오는 쪽 왼쪽에 제과점에서 오는 쪽 오른쪽에서 오른쪽 정문에서 오는 쪽까지 커버를 칠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 서가지고 왼쪽 오른쪽 둘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셔야 되고 아니면 앞쪽에 하셔도 상관없어요. 아니면은 정육점 그러니까 냉장실에다가 올인을 하셔도 되고 냉장실에 하나 정도 설치하셔도 되고 대신에 냉장실 위쪽에는 뚫리기 때문에 트랩도 뿐만 아니라 여기 다 뚫리거든요. 여기는 냉장실 쪽은 다 뚫리기 때문에 여긴 조심해서 블랙미러 설치할까 말까 생각을 좀 하시길 바랍니다. 그거 이외에는 일단은 뭐 위층 가서 뚫리는 쪽 좀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서부터 일직선으로 쭉 뚫으시면 됩니다. 여기 냉장실이죠. 뭐 귀찮으시면 여기서부터 뚫으셔도 상관없고요. 제가 아까는 뚫은 데가 보이죠, 살짝.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만 뚫어도 뭐 딱히 뭐 문제 될 건 없다. 라는 정도라서. 10%. 귀찮으니까. 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는데 뭐랄까 여기 살짝 보이죠? 그러니까 입구 쪽이 보이죠? 입구 쪽 조금만 더 뚫어볼게요. 조금만 더 뚫어가지고 입구를 완전하게 볼 수 있도록 또 할 수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아까 저는 독서실 때도 말씀드렸지만 세로예요. 세로 철근이라서 그러니까 세로 결을 따라가지고 누우면 훨씬 더 편해요. 그러니까 훨씬 더 멀리 있는 적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대신에 반대쪽 결로 누워가지고 본다면은 보기 엄청 힘들죠. 네. 뭐 애초에 여기 뚫는 이유는 여기 뒤쪽에 있는 적을 상대하기 위해서 뚫는 거기도 하고요. 근데 애초에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누워가지고 쏠려는 적이 좀 있는데 네, 역으로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여기도 이렇게 놀아가지고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 생각하네요. 이렇게 살짝 보이긴 하죠. 대신에 여기는 다 안 뚫려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그러니까 딱 여기 그니까 여기 벽난로 홀 쪽만 다 뚫려가지고 나머지 위쪽은 다 뚫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약간 공격팀이 좀 더 공격팀이 살짝 좀 더 불리하지 않나? 그니까 들어가야 하는데 이렇게까지 그래서 좀 더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곳이기도 해요.
특히나 여기가 더 그렇죠. 제과점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들어오는 순간 약간은 불리해져요. 수비팀 같은 경우에는 여기, 그러니까 여기 블랙미러 설치해놓고 본다면은 덕없이 유리한 자리죠. 되게 신경 쓰여가지고 들어올 수도 없을 거예요. 특히 뭐 여기 부숴가지고 오는 거 말고는 뭐 딱히 뭐. 이렇게 뭐 거의 뭐 머리 싸움이라서 여기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 그래요. 여기 앉아가지고 보면은 딱 머리 족구예요. 그래서 되게 좀 힘들죠. 일단은 뭐 여기까지만 알려드리면 될것 같아요.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D 그자 형태로 살짝. 그러니까 여기 딱 전등 있는 데까지밖에 안 깨져요. 여기 딱 정등 있는 데까지밖에 안 깨지죠.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전등 있는 데부터 여기서부터 이렇게까지 해서 쭉 냉장실. 여기 냉장실 이쪽 전등까지일 거예요, 아마도. 제 느낌엔 그렇거든요. 여기 전등까지일 거예요, 여기 전등까지. 아무튼 네, 여기까지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많이 아쉽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네,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돼요. 네, 올라가봤자 되게 의미가 없는 부분이고 엎드릴 수도 없고 여기에서는 뭐 여기 엎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네, 여기까지입니다.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이쯤에다 박으셔야겠죠. 이쪽 끝쪽에다가 말씀드린 곳 이쪽 끝쪽에다가 박으셔야지만 안전하게 잘 펴지고, 뒤쪽보다는 이쪽에다 설치하셔야지만 좀더 퍼지겠지만은 좀 애매하네요. 여기까지 왠지 모르게 흘러내려가지고 아군을 때릴 아군한테도 공격하지 않을지. 네, 캐슬이 뭐 여기 막아준다면은 뭐 안쪽으로 튀어가지고 제대로 분산이 되겠지만은. 네, 일단은 뭐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